어휘 그래프는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전체 수를 보여준대. 연구자에 대해 수죠. 근데 순대 뭐의 수? 연구자에 대해 수를 보는 거죠. 1000명당 어디서? EAP에서 즉 경제적으로 활동기인구에서 뭐에? 한국에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연구자의 수와 1000명당 연구자의 수 전체 연구자의 수와 그래프를 좀 이해해야 되겠다. 아, 이게 위에 게 전체고 여기 있는 영 1000명 중에서의 연구자의 수 위에 게 1000명당. 아 그렇지. 이게 뭔 말이냐 근데 좀 하자. 네. 뭔 말이냐 이게. 다음에 일단 가보자. 일단 네, 1번 보면 답만 그래프면서 할게요. 일단 답이 5번이라고 하니까 네. 왜 우리가 해서 이전의 해와 비교해서 두 개의 숫자가 예, 기록되어진 각각 기록되어 왜냐면 기록된 숫자가 보여주는데 증가를 보여주죠. 뭘 제외하고는? 수를 제외하고는 언제 기록된? 1998년에 기록된. 그걸 보면 될 것 같고 가장 높은 매년 해마다의 성장 어디서의 수에서의 연구자의 수 1000명당 여기서의 그 수는 기록되어 있죠. 2000년과 2001년 사이에. 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은 가졌는데 20만 명 이상의 연구자들을 가졌죠. 이상을 가죠 매년. 그래서 레코딩 기록하게 되는데 가장 큰 수를 기록하게 된 거죠. 2007년에. 순대 어떤 수? 네, 1000명의 사람당 연구자에서 EAP에서 2007년의 수는 네, 배수와 편이죠? 두 배나 높았죠. 뭐보다? 1999년보다. 마지막 답. 매년 증가, 해마다 증가, 뭐의 증가? 전체 수의 증가, 연구자의 수의 증가는 가장 컸는데, 네, 98년과 99년 사이 가장 컸다. 네, 이번 그래프 확인했습니다. 전체가 밑이었지. 이거 다 봐야 돼? 가장 증가 컸던 게 언제니? 19, 11, 네. 아까 몇 년과 몇 년이라고 했을까? 98년과 99년. 네. 이거 완전히 아니네, 그지? 네. 왜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지? 너무 어렵지 않더라네. 비슷하지도 않게. 네. 아, 이해를 못하겠네.